뭐 현재 기증기 같은 걸 사용했어. 네. 그렇죠? 여기에 관한 그 책을 보면은 기증기도 사용을 하고 콘크리트로 전부 지은 건물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지은 그 건축가가 이 문양을 얻기 위해 가지고 네. 말을 타고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말을 타고 멕시코로 갔어요. 멕시코. 말을 타고 치첸이차. 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저기 저 미국 아니 그 멕시코에 가면 치첸이차라는 네. 그 거기까지 말을 가서 네. 두 달인가 석 달을 이제 그 볼을 이걸 볼을 떠야 될 거 아니야. 볼을 네. 이거 볼을 거기서 또 온 거야.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건물은 저 앞에 가보시면 알지만은 사적 이제 그 유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캘리포니아 히스토리 이제 그 사이트로 다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은 여기 대부분의 이 그림 비슷해 우리가 보기에는 그림인데요. 네. 이게 그림이 아니고 이게 전부 언어라고 네, 언어. 네. 언어 언어로 이걸 보면은 마야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야. 우린 몰라. 예. 네. 근데 이게 저 꼭대기에서부터 옆면 뒷면까지 돼. 뒷면. 예. 보통 이런 디자인 같은 건 앞면만 그냥 멋있게 하잖아. 이런 것도. 근데 이 건물은 옆면, 뒷면, 너브까지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말하자면 노력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그냥 쉽게 지을 수 있는 건물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건 사람이 쓴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제가 네. 그냥 마야 빌딩이라고 알기 쉽게 아, 네. 원래 마야 빌딩은 아니에요. 네. 이름을 마야 빌딩으로 붙였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이 건물 스타일은 아트 데코라는 스타일이에요. 아트 데코. 네. 네. 아트 데코라는 그런 스타일의 네. 건물인데 이렇게 네. 초현대 기증기 같은 걸 사용했어. 네. 그렇죠? 여기에 관한 그 책을 보면은 기증기도 사용을 하고 콘크리트로 전부 지은 건물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지은 그 건축가가 이 문양을 얻기 위해 가지고 네. 말을 타고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말을 타고 멕시코로 갔어요. 멕시코. 말을 타고 치첸이차. 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저기 저 미국 아니 그 멕시코에 가면 치첸이차라는 네. 그 네. 그래서 네. 두 달인가 석 달을 이제 그 볼을 이걸 볼을 떠야 될 거 아니야. 네. 볼을 이거 볼을 거기서 또 온 거야.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건물은 저 앞에 가보시면 알지만은 사적 이제 그 유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캘리포니아 히스토리 이제 그 사이트로 다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은 여기 대부분의 이 그림 비슷해 우리가 보기에는 그림인데요. 네. 이게 그림이 아니고 이게 전부 언어라고 네, 언어. 네. 언어로 이걸 보면은 마야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야. 우린 몰라. 예. 네. 근데 이게 저 꼭대기에서부터 네. 옆면 뒷면까지 돼. 뒷면. 예.
보통 이런 디자인 같은 건 앞면만 그냥 멋있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근데 이 건물은 옆면, 뒷면, 내부까지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말하자면 노력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그냥 쉽게 지을 수 있는 건물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건 사람이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제가 네. 그냥 마약 빌딩이라고 알기 쉽게 아, 네. 원래 마약 빌딩은 아니에요. 네. 이름을 마약 빌딩으로 붙였어요. 근데 그 아키텍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이 건물 스타일은 아트 데코라는 스타일이에요. 아트 데코. 네. 네. 아트 데코라는 그런 스타일의 네. 건물인데, 이렇게